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변경으로 한국 업체 차종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 업체 차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업체들은 세금 혜택 기준에 제외돼 수출 길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.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하고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